안녕하십니까? 소난TV입니다. 오늘은 딱 일주일 만에 다시 찾은 장성 백양사 단풍 상황을 소개하겠습니다. 10월 30일, 쌍계로와 백학봉의 빨간 단풍과 초록 단풍의 모습입니다. 일주일 후 쌍계로와 백학봉의 모습인데 바뀐 모습이 보이시나요? 촬영 포인트에 모여드는 사람들의 모습과 한층 짙어진 단풍입니다. 이른 아침이라 물안개가 흘러가는 모습이 보이는데 영상으로는 표현이 안 되네요. 흑두루미의 우아한 자태와 청둥오리의 아침 산책의 모습입니다. 내비게이션 안내방송과 함께 백양사 입구에서 일주차장까지 단풍 상황을 보시겠습니다. 600m 앞에 왼쪽에 목적지가 있습니다. 안내를 계속합니다. 30% 정도 단풍으로 물들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1km 앞 가인길 방면 10시 방향 좌회전입니다. 이어서 50m 앞 8시 방향 좌회전입니다. 200m 앞에 왼쪽에 목적지가 있습니다. 안내를 계속합니다. 이곳이 제1주차장이고 식당가입니다. 여기서 제가 주차한 곳까지는 약 1.4km 거리입니다. 다이냐영장을 지나면 일방통행으로 진행되는 구간입니다. 일찍 오셔서 이곳에 주차하고 산행하시면 좋습니다만 주말에는 무리겠지요. 주차장 바로 앞에 있는 연못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연출 사진을 많이 찍습니다. 청둥오리의 모습과 아침 물안개의 모습이 운치를 더합니다. 아침이라 차가운 모습의 백학봉의 모습입니다. 오리들의 신나는 아침 산책과 더 선명한 물안개의 모습입니다. 흑두루미인가요? 우아한 자태를 뽐내며 날아가 줍니다. 백양사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진 촬영 포인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찍는 구도로 찍어보았습니다. 쌍계로 근처에 있는 은행과 단풍의 모습인데요. 일주일은 더 있어야겠네요. 백양사 쪽으로 들어와서 단풍 속의 쌍계로를 잡아보았습니다. 백양사에서 촬영 포인트로 내려오면서 찍은 단풍의 모습입니다. 백양사에서 내려오면서 찍은 영상인데 여전히 초록초록합니다. 단풍 상황을 보고 이제 내려가면서 보는 단풍길의 모습입니다. 이쪽 길은 꽤 일찍 단풍이 들어서 멋있습니다. 경로를 다시 탐색합니다. 경로를 다시 탐색합니다. 차를 타고 가다가 너무 예쁜 단풍길이 있어서 내려서 찍었습니다. 또 일주일 후에는 어떤 모습일까요? 궁금합니다.
이런 모습이길 기대해 봅니다. Today's gonna be a good day. Wake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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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day's gonna be a good day. Wake up.